넘버가 값어치가 하고. 있으니까 얼마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나 네. 이런 걸 협의를 하면 그걸 또 개별로 뺄 수가 있죠. 아, 운수회사에서 오케이 하면은요? 그렇죠. 근데 걔네가 그냥 주진 않겠죠. 실트럭입니다. 예, 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네. 뭐 좀 문의 좀 드려도 되나요? 네네, 말씀하세요. 제가 지금 25톤 화물차를 하는데요. 네. 이 남바, 회사 남바를 다룬 지 10년이 넘었걸랑요. 아, 임대 남바 달고 계신 지 10년이 넘었어요? 예, 근데 네. 이게 지금 개별 화물로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 없나요? 회사에다가 좀 빼주라니까 회사에서는 안 빼주는데. 방법이 없죠. 없나요? 내가 사용하던 남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네. 2004년 이전에 위스탁 계약한 분들. 2004년이요? 네. 그거는 일단 해당사항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뀐 게 예. 위스탁 계약자한테 예. 넘버를 개별로 빼는 게 있기는 있어요. 그 전에는 그게 개인한테 못 돌아갔는데 예. 바뀐 건데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. 넘버가 값어치가 있으니까 얼마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나 예. 이런 걸 협의를 하면 그걸 또 개별로 뺄 수가 있죠. 아, 운수회사에서 오케이 하면은요? 그렇죠. 근데 걔네가 그냥 주진 않겠죠. 그럴 때는 네.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. 만약에 임대 넘버 반납하고 나와서 그 25돈의 개별을 사는 금액이랑 예. 얘네가 요구하는 금액이랑 예. 비교를 하고 당연히 뭐 좀 더 저렴한 방향이 좋겠죠. 아니 여기가 다 추레라만 있고 카고 차가 딱 두 대 있걸랑요. 저희 운수회사가. 네. 그건 카고예요? 추레라예요? 저는 카고요. 그래갖고 작년에 통화했더니 2000 좀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. 그러기만 하고 제가 1500만 원을 제시했걸랑요. 1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예. 1500만 원 드리고 제가 1년 동안 지임료를 더 내겠다. 그렇게 하면 아주 아주 좋죠. 준다 그러면 2000이라도 주면 좋아요. 국토부에서도 지금 개별화물 신생 저기가 없대네 이제. 신생이요? 저... 당연히 없죠.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 비싼 돈 주고 사서 다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아, 알겠습니다. 사장님 상담 감사합니다. 네.